1월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씨앗 파종한 야생화입니다. 씨앗 발아가 될 때까지는 베란다에 두었고 발아 후에는 테라스에 두었습니다. 한겨울의 영하의 날씨에도 어린 순들이 냉이 없이 강하게 버텨내었습니다. 이때 야생화를 처음 파종해본 저는 빼곡하게 자란 순을 솎아내기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뒤에서 보시겠지만 약한 줄기는 죽고 강한 줄기만 적당하게 살아남아 자라게 됩니다. 흙을 채우는 북주기는 꼭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뿌리가 얕게 뻗어 줄기가 쓰러지곤 합니다. 2월입니다. 작은 페트병에 씨앗을 파종한 터라 큰 화분으로 옮겨 심는 모습입니다. 씨앗 파종은 처음부터 큰 화분이나 화단이 있다면 화단 흙에 바로 씨앗을 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처럼 옮겨 심기를 해주어야 하는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씨앗은 너무 많이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순이 콩나물 시루처럼 돋아서 자리 다툼을 하다가 많은 새순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3월입니다. 성장 속도가 더딘 안개초도 옮겨 심습니다. 3월에 수레국화와 양귀비를 또 심었습니다. 12월 겨울 파종과 3월 봄 파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씨앗 파종은 큰 화분에 소량을 휘휘 뿌리고 흙을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4월입니다. 12월에 파종한 양귀비와 수레국화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화분에 키우는 식물은 흙의 영양이 잘 빠져나가니 영양제도 가끔 넣어줍니다. 3월에 파종한 야생화도 싹을 틔웠습니다. 빼곡하게 자란 줄기를 솎아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솎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약한 줄기는 죽고 강한 줄기만 적당히 남으며 식물 스스로 자리 배치를 합니다. 12월에 파종한 야생화에 꽃눈이 보입니다. 5월입니다. 양귀비 첫 꽃이 피었습니다. 수레국화도 꽃을 피웁니다. 안개초는 꽃망울을 부풀리며 꽃 피울 준비를 합니다. 5월 말이 되자 12월 파종한 야생화에 꽃이 만발합니다.
6월입니다. 화려했던 꽃의 시기가 지나가고 씨앗을 여무는 시기가 왔습니다. 12월에 파종한 야생화는 씨앗을 받기 위해 한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3월에 파종한 야생화에서도 꽃눈이 생기고 꽃을 피어내기 시작합니다. 눈치채신 이유님들 계시겠지만 3월에 파종한 야생화는 키가 작고 꽃도 작습니다. 하지만 꽃을 피워내는 양은 비슷합니다. 12월에 롱다리 야생화, 3월에 숏다리 야생화 모두 매력 있습니다. 씨방이 터져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씨앗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펜지도 씨방을 터뜨립니다. 꽃이 진 모습은 예쁘지 않지만 꽃이 핀 자리에서 씨앗이 맺히니 저버린 꽃 뜯어서 버리지 마시고 잘 말려주시면 씨앗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기에 씨방이 달린 채로 씨앗을 받아도 됩니다. 저는 씨방만 잘라 한 곳에 모아두고 씨를 받으며 줄기는 뽑아 정리하였습니다. 씨방은 통풍이 잘 되는 방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잘 마른 씨방에서 씨앗을 채취하셔도 됩니다. 이 또한 필요 없는 것이 그릇 안에서 씨방이 터져 자연스럽게 씨가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씨앗은 지퍼백이나 씨앗통에 잘 담아주고 무더운 여름에는 선선한 곳, 냉장고 채소칸 등에 넣어 보관하시고 가을과 봄에 파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파종하여 올해 6월 씨앗을 받는 모습까지 7개월간의 야생화 성장 모습을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